20장입니다.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장인들 뭐 누가 중요치 않겠습니까만은 여기는 소문 난 거 있죠? 소문. 소문하고 진짜 달인하고 달인과 소문, 그러니까 소문이 바사하게 난, 하다하게 난 그런 사람과 실질이 있는 사람, 그 구분점입니다. 자장이 문사에 하열하야 사가위지 달인이 있고, 이 자장이 공자님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자기도 대단한 선비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장이 묻기를, 선비가 하열하야 어떻게 해야만 사가위지 달인이 있고, 가히 달 통달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달자는 덕 부어이니 행 무불득지이라. 이 달이라는 것은 덕이 사람들에게 다 믿겨져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이 사람에게 다 믿음을 받아서, 받으면서 행 무부득지이라. 행실이 부득, 얻지 못함이 없는 것, 즉 맞지 않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나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행실이 탁탁 이치 마저 떨어지는 거, 그것을 달이라고 했다 이거죠. 재활 하재오 이 소위 달자요. 하재오 무엇인고? 이 자는 너희 자입니다. 자장이죠. 네가 이른바 달이라는 거. 네가 말하는 달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 의도가 뭐냐? 그 얘기에요. 자장 무외하니, 자장이라는 사람은 무외, 외면적인 측면만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외적인 측면을 많이 힘쓰는 사람이요. 그러니 부자케 이지기 발문지의고로 반힐지하야 장이 발기병이 약지하라. 공자님 옆에서 공부하면 자신의 병을 짚어주면서 병을 치료할 약을 주시거든요. 그 말이에요. 부자 개 이지 기 발문지익으로 공자님께서, 공자님을 부자라고 그래요. 공자님께서 대개 이미 그 발문 질문을 한 의도를 알았어요. 아셨기 때문에 반힐지하야 도리어 힐지, 힐지는 다시 이렇게 힐란에서 묻는다. 다시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죠. 질문하여 장이 발기병이 약지하라. 장차 그 병, 병을 발 드러내서 끄집어내서 약지하라. 그것을 약으로 처방해 주려고 네가 말하는 달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다시 묻는 거죠. 자장이 대활 제방 필문하며, 자장이 대답하기를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소문이 나며 제가 필문입니다. 집안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난 것을 저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죠. 언 명예 저문냐라. 말하되 명예가 저 현저하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자장은 달이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재활 시는 문나라 피 달량이라. 거기에 이제 병이 있었지요. 공자님 말씀에 이것은, 즉 네가 말하는 그것은 소문이지 달이 아니야. 문여 달이 상사히 부동하니 문과 달이 서로 흡사해서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질이 있는 것하고 겉만 화려하게 치중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미녀는 머리 감지 않고 흐트러진 채로 잠자고 있을 때 미녀가 편지 미녀라 그래요? 그때 멋있는 사람이 미녀랍니다. 꿈인 거는 문이지 달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그 갈림길은 내 성위지 소위분이에요. 성은 참이고요. 위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그 근간이 거기 있어요. 나눠지는 것이니 학자 불가 불심냐라. 배우는 사람들이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다 이거죠. 고로 부자 기명 편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이미 명편지 분명히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이지 다리 아닐세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문의 우상 언제라 아래 문장에 또 자세히 말씀을 하신 거다. 후 다랴자는 질직이 호의하며 차러니 관색하여 여의하인 하나니 무릇 달이라는 것은 그럴 때 야자는 강조입니다. 무릇 달이라는 것은 그렇죠? 질직이 호의하며 질은 본 바탕입니다. 본 바탕은 정직해야지요. 본 바탕은 정직하면서 호의, 의로움을 좋아하며 찰언이 관색하며 말을 할 때는 그 자기 말이 맞는지 어떤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색, 듣는 사람들이 저 말귀를 알아듣는가 보더라도 사람 대표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의 하인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낮춰야 돼요. 이 하자가 아래 하자가 아니라 낮출 하자입니다. 인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낮추어서 행동하라. 겸손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소문이 난 사람은 겸손보다는 아주 의시되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시되기 위해서 막 장식을 더 하잖아요. 그거하고 낮추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지는 자리죠. 그렇게 한다면 즉 본바탕이 정직하면서 의리를 좋아하고 차런 말을 살피면서 말을 듣는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남보다도 낮추게 낮은 자세로 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방필달하며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통달하게 되고 제가 필달이니라 온 집안에서도 달인이 될 것이다. 다 통달된 사람이 그래. 그러니 그걸 풀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 충신이 소행이 합의하고 안으로 자기 심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충과 신을 주장으로 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현재 처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그것이 충이랬어요. 그리고 신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거짓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나 자신, 나와 남과의 관계, 거기에 있는 진실된 것을 마음속으로 주장을 삼고 소행이 합의하고 행하는 바가, 실천에 옮기는 바가 의리에 합당하고 그게 바로 호의입니다. 심어 전물이, 접물자는 물체와 마주칠 때 살핀다는 얘기 뭡니까? 남과 대할 때 자세히 살피면서 비자목하니 낮은 것으로서 자신을 기르니 기를 목자지요? 기르니 개 자수원에 하여 불구어 인지지사나 이것은 다 자수원의 내면으로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해서 불구 인지지사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덕수억이 인신지 즉 덕이 자기 자신에게 닦아져서 인신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게 되면 소행이 자무 질체입니까? 질애입니까? 질에 의라 행하는 바가 스스로 질은 막힐 질자예요. 구멍이 막히는 게 질이고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막히는 게 체입니다. 애입니다. 그러니까 막힘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방팔방으로 다 통하게 되는 거죠? 그걸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달과 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름 명자와 열매 실자의 대결입니다. 명과 실. 그래서 명실상부 그러잖아요? 명실상부라는 게 부자는 부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면은
그는 달이 되는 거고 명만 앞세우면 문이 되는 겁니다. 후 문야자는 그런 문이라는 것은 뭐냐? 색취인이 행이요. 색은 거치지요. 안색이지요. 안색으로는 취인, 인을 취하는 듯 하지만 행실은 그 인에서 어긋나고 거지 불현하니 자기 거하는 데에 의심을 두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은 100% 옳아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 둘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어디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것은 항상 맞는지 틀린지 이게 꼭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의심을 두지 못하는 것은 참인 것이 아니지요. 제방 필문하며 그런 사람 뭡니까? 아, 제 말은 100%입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한참 떠들었던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요. 자기가 그 세계만 봤으니까. 그래서 막 KBS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방 필문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다 알려지잖아요. 제가 필문이라 또 집안에서도 다 알려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소문나는 거죠. 선기 안색하야 이 취어이니 그 안색을 잘 가져서 이 선자는 착할 선이라 잘할 선자요. 그러니까 안색을 좋게 하여 이 취어이니 인에 취하는 것 한단 말이에요. 인을 실천하는 것처럼 하지만 행실 배제하고 그 실제 행동하는 그 실제는 그 인에 어긋나고 자 이위시 무소 기탄이니 또 스스로 옳으시 자입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이위해서 이위는 뭐예요? 여겨서 또 스스로 옳다라고 여겨서 무소기탄이니 기탄 꺼릴 기자 꺼릴 탄자죠. 우리 기탄 없이 말하자 그러잖아요. 꺼리는 바가 없으니 차는 불무실이 전무구명자고로 이 사람은 무실 그 실상을 힘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름 구하는 데만 힘쓰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고로 허의 수용이 실덕즉 병이라. 헛띈 명예는 허황띈 명예는 즉 부질없는 명예는 융성하지만 실질적인 덕은 병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소문입니다. 그게 간판입니다. 그죠? 그게 진짜 간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판을 따려고 하더라고요. 넘어갔었어요. 478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그 동그라미 줄을 보겠습니다. 제시왈 한 대가 있지요? 제시왈. 예. 이질 대색 즉 일진 일가요. 하나는 바탕으로 말했고 하나는 색으로 말했지요. 저 위에 그 달과 문에 대해 설명을 할 적에 한 자리는 질로 말했고 한 자리는 색으로 말했지요. 그것은 일진 일가요.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빌린 거 거짓입니다. 이직 대위 즉 하나는 고들직자로 말했고 한자리는 위자로 말했어요. 그것은 일순일력입니다. 직자는 순 따라가는 순이에요. 순이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순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거슬릴 역자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 질직자는 내 유여이 왜 외자현하고 질직자는 그 바탕이 정직한 것은 내 유여 내면의 세계가 남음이 있으면서 외자현이요 밖으로 자연스럽게 비쳐 나오게 되는 거고 색취인이 행위자는 색을 취해 인의 얼굴색은 인을 취한다고 하면서 행실은 어긋나는 것은 외약유의 외적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내실 뭐야라 안으로는 실상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달과 문의 구분점을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자왈 학자 수시 무실이요. 정자 말씀 또 기가 막히게 좋지요. 정자 말씀에 학자 수실 무실이요.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상에 힘을 써야 되고 불효 근명이니 명예를 가까이 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될지니 유의 근명이면 명예를 가까이 하는데 뜻을 두게 되면 대본이 실이니 큰 근본은 이미 벌써 실 잃어버리게 되니 갱학하사리요 거기다 다시 배운다고 한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위명이 학적 신은 위하라 명예를 위하여 이 거성 하동 써있죠 거성은 위할 위자예요 될 위자가 아니라 위할 위자입니다 명예를 위하여 배우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금지학자 대저 위명하니 오늘 학자라는 사람들은 대저 대체로 명예를 위해서 하게 되니 위명여 위리 명예를 위하는 것이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수청탁부동이나 비록 맑고 흐린 것은 같지 않지만 연이나 기 리심즉 일야라 그 마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인즉 한결같더라 이거죠. 이심, 이심즉 일입니다. 이게 바로 문과 달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미와 거짓인 미를 구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화장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자장이 문사이 하여라야 사카 위지 달의니 있고 달자는 덕부어이니 행복부득지비라 제발하제오 이소위 달자여 자장부외하니 부자 개이지기 발문지의 고로 반일지하야 장이 밝히 병이 약지아람 자장이 대발 제방필문하며 제가 필문이니이다 언명의 저문야라 제왈시는 문야라 피탈야니라 문여탈이 상사이 부동하니 내 성미지 소이 분이니 학제 불가 불심야라 고로 부자의 기명 변지하시고 하문의 우상 언지라 부탈야자는 질지기 호의하며 자러니 관세카야 여의하인 하나니 제방필달하며 제가 필달이니라 내주 충신이 소행이 합의하고 심어 천물이 비참혹하니 개차수어 내하여 불고인지지사나 연이나 덕수어기 인신지즉
소행이에 자무칠에이람 부문야자는 색취니 행위요 거지부루이 하나님 제방필문하며 제가 필문이니람 선기 안색하야 이취여이니 행실폐지하고 오차 이위시 우소기타니니 차는 불무실이 전무구명자구로 허예 수융이 실덕즉평의람 정제발학자 수시무실이요 부료근명이니 유의근명이면 대본이시리니 갱학하사리요 위명이학즉 신은 위하라 금지학제 대저 위명허니 위명여 위리 쭉쭉 다시 해야 돼요. 수청탁 부동이나 연이나 기리심즉 일야람 20장입니다.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장인들 뭐 논어가 중요치 않겠습니까만은 여기는 소문 나